애로한 게 애로죠. 정말. 제가 이게 결정적인 걸 못 볼게요. 꼬마! 야! 소원 들어 둘 다 갔잖아. 나봐. 안녕하세요. 우와, 언니 너무 예뻐요. 예쁘지? 네. 어디 가는 길이에요? 연극 동아리여서 대본 받으러 왔어요. 아, 연동! 예. 가만히 있어봐. 연동. 아. 저기 작가님, 저기. 작가님 오세요. 장충동 청춘하우스. 맞습니다. 배우들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연출입니다. 네. 10초 내로 홍보 시작! 작가님! 아, 어떡해. 장충동 청춘하우스 건국대학교에. 건국대 연극? 네, 맞아요. 와, 나 떨어졌거든. 안 갈래요? 아. 내가 우리 고객님 계신 곳을 찾고 있거든? 혹시 요 어디인지 알아요? 너무 가까운데? 이거 어디 안 가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어, 저기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맞다. 똑같은 영어다. 똑같은 영어. 오케이, 고마워요. 나한테 이런 단서를 줘가지고. 와플 언제 나와? 나 조금만, 한 입만. 아직 안 시켰어요. 무슨 일이에요? 여기 왜 왔어? 신청 만나러 왔어요. 나는 여기 카메라 찍으러 왔어. 미쳤나 봐. 어, 미치진 않았지. 아니, 어디서 오는 길이야? 아, 진짜로? 광주에서 왔는데 내가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되지? 아닌데요? 요, 어디서 왔어? 해외에서 왔는데요? Hi! Let me introduce yourself. 오늘 네. 똥 쌌어요? 갑자기? 왜냐하면 우리 프로그램이 똥 쌌는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이야. 아~ 읽어봐, 읽어봐. 뻥크루트. 뻥크루트.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는. 너무 답답해요. 왜? 뭐 때문에? 저 결혼했거든요? 어.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해요. 잠깐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2년이 다 돼봐요. 그런데 남편이 왜 속세겨? 결혼은 희생과 인내잖아요. 아, 이거 확실하다. 몰라주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 몰래 서울로 상경한 거야? 아니고. 아, 몰래 상경을 해야지. 내 와이프의 자리가 이렇게 큰 자리구나 하고 느낀다고. 제가 좀 여시가 아니에요. 여시가 되고 싶으면 저 여자한테 강의를 들어. 원하는 여자가 우리 대표 박스거든? 바로 유치가 된다고. 아, 진짜 이 마시면서 들어. 어떡하면 좀. 근데 사실 나는 그런 생각해. 커뮤니케이션만 잘 되면 문제는 없더라. 그러니까 항시 말로 하고 풀어. 말로 안 되면 몸으로 하고 풀어야지. 몸으로 또 잘 되니까.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정말. 여기 맞네. 왜냐하면 똑같은 영어가 있거든. 들어가 보도록 할게. 우리 고객님을 찾아. 고객님. 뻥크루트 왔어요. 뻥크루트 왔어요. 오, 고객님! 뻥크루트 왔어요! 고객님! 뻥크루트 왔다고! 뻥크루트! 고객님! 아, 너무 행복한. 가만히 있어봐. 나 손 좀 잡아줘. 엄마야, 이것도 뭐야, 이거? 아, 여기 누워 계셨어요? 자, 내 위로 누우세요, 그러면. 정말 황홀한. 뭐야, 실사야? 아, 뭐야,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요구르트. 그냥 뻥크루트 시키셨어요. 반갑습니다. 아, 여기가 눈이 아니야. 아, 여기가 눈이야. 아, 미안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나 다리가 휘청거려가지고 지금 하체가 녹는다는 기분 뭔지 아시죠? 아, 여기 잠. 아니면 여기 잠깐. 내가 여자랑 침대에 한번. 아, 나 몰라. 수고들 하세요. 광이 막 바짝바짝 나는데 혹시 뭐를 이래 발랐나? 수건하게. 아, 뭐 바닥바닥바닥 하고 있는 거? 어, 나도 그거 한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영화에서 보면은 상대에게 살살 이게 문제를 주더라고. 금방 가지고.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 혹시 발라도 되면? 발라주세요. 아, 그럴래? 가만히 있어봐. 나 이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발라줘야 되지? 손을 좀 이렇게. 오, 진짜 벗기는 거 좋아해, 이 사람. 진짜 왜 이까노? 벗기는 거 보니까 오, 또 벗긴다, 또 벗긴다! 제가 이게 결정적인 걸 못 벗긴다. 아, 내 잠깐 뒤돌아 있어. 오늘만큼은 여성이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시네. 아, 잡고 있을게요. 어. 우리 고객님. 그럼 고기 좀 잡아줄래요? 우리 고객님, let me introduce yourself. 저는 휘트니스 모델 겸 뮤지컬 배우 이구경입니다.
오늘 똥은 쌌습니까? 쌌죠. 근데 아까 보니까 막 몸이 막 똥도 이게 막 쓴이 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 몇 줄기 정도 쌓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싸고 봐요. 나는 좋은데? 아 그래요? 잠깐만 싸고 보는 사람! 싸고 안 보는 사람! 난 안 보는 것 같은데? 안 보는데? 왜 안 보지? 왜 안 봐? 굳이? 몸 좀 키워줄래요? 제가 운동적으로 진짜 제가 1등 많이 시켜놨어요. 많이 만들어봤어요. 아, 저 죄송해요. 선생님 네. 수업하시는데 잠깐 지나가는데 또 있는 학생들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뭐 하시는 분들이? 아, 같이 공연하는. 아, 진짜? 네네. 아, 미쳤다, 진짜. 아이쿠! 아우, 다리가 왜 이러지? 뭐 귀에 꽂고 계시나? 소개 좀 부탁드려요, 우리 고객님들. 와일드 공연하고 있는 이재우라고 합니다. 재우 오빠. 오빠인가요 제가? 뭐 그런 거 상관이 있겠어요? 와일드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강청광이라고 합니다. 강청광이라고. 전 수지공주. 아니 머리를 몇 년 동안 기르신 거예요? 가발이에요. 가발. 진짜로? 진짜 어리죠. 어? 담배 냄새. 오빠 샴푸 뭐예요? 정답 미장센. 모텔 샴푸래. 오빠 너무 야릇하다 정말. 공연할 때 좀 애로사항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애로한 게 애로사항. 아 정말. 예전에 공연을 할 때 이제 여성분들이 그 핫팬츠 같은 걸 입고 올 때가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보다가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벌어지고. 진짜로? 진짜 이게 몰입하다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흘려서 보여지는 건지 놀리는 사람들이 있어 배우들을. 어머머머. 너무 얇았다. 그럼 어디 위에 해야 돼? 이제 레드선하고 이제 딱 몰두하죠. 그게 가능하다고? 아 그럼요. 봤다가 말았다가 다는데 자꾸 시선 일로 가기는 가는 거 맞죠? 하지만 우리 충광이 오빠는?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이 짓궂은 관객들에게 좀 한마디를 해주세요. 팬티 보고 싶지 않아요? 그대의 마음이 보고 싶어요. 어? 오빠 아직 솔로? 솔로예요. 솔로인 친구가 있거든. 아 그래요? 우리 폭스! 같이 공연 보러 올라고. 8시잖아? 우리 둘만 하필 시간이 되네? 이따가 공연 뛰세요! 아, 저도 오늘 오픈이에요. 아 너무 아쉽다. 또 해야 되잖아! 재우 오빠 보러! 아 잠깐 블랙아웃. 근데 나는 사실 그래. 이 몸에 막 성이 나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많아서 항상 성이 나 있단 말이야. 혹시 고민이 있습니까? 아이유 고민? 고민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지도를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내 인지도가 없다고? 분석을 한번 해보자. 네. 지금 공연을 하시니까 배우시잖아. 태생적으로 전공 자체를, 공부 자체를 그냥 배우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나 한 번만 추측해도 돼? 네. 약간 그런 건축이나 전기 설계 전봇대 위에 올라가 있는 화난 오빠. 정답은 이공계열. 땡. 땡. 뭔데 그러면? 저 체육교육과 나와서 체육사 아, 선생님이셨어요? 아 미안합니다. 항상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늘에. 윗몸 일으키기 진짜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1분에 몇 개 하기 막 이거 있잖아요. 몇 개 할 것 같아요? 1분에 20개만 하셔도 제가 제 선에서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오케이 나 20개 간다. 1분 재해주세요. 이렇게 여기 팔꿈치 다 해야 돼요. 어? 20개? 어! 드라이브 하나 오 하겠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몇 분 남았는데 와 15 잘하시네요 준다고 했잖아. 땀이 좀 많이 나. 손 들어주는 거예요? 아까처럼 인터뷰하기. 아니 운동을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이 몸매를 좋아하는 거죠? 아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몸이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진짜 꾸준히 하시면 돼요. 제가 체지방이 3%를 지금 거의 한 10여 년 넘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피자, 치킨, 통닭 먹으면서 뭐 먹는 몸이라고요? 이게? 제가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10년을 넘게 지금 이 몸으로 나는 하지 마.
자기만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그렇죠. 우리가 아는 그 김종국 씨 몸이 그러면 체지방이 어느 정도인 거죠? 7, 8%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김종국 씨보다 우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뭐 그런 쪽으로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죠. 몸이 좋다고 해서 힘이 센 거 아닐까? 제가 뭐 김종국 씨한테 힘이 좋다라 했다. 이제 말 그대로 스포츠 모델로서 이런 몸 그리고 다이어트는 제가 그분보다 더 잘한다. 확실히 체육 선생님 맞는 게 루즈해. 발이 길어. 실내에서 체육 선생님 수업하면 애들 다 익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인지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유튜브 채널 같은 거 하나 딱 운영하면 구독자들 팍 들어갈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하고 있어요. 어? 미스터 TV라고 쇼츠로 요즘에 좀 터지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 하려다가 사기까지 당했다고 들었거든? 네, 예전에 어떤 사기를? 제가 생각한 컨텐츠가 있었는데 저랑 같이 하려고 했던 동생들이 뒤통수 쳐가지고 아예 그냥 투자를 끊기게 해버렸어. 나 이거 그냥 들을 수가 없다. 이거 마시면서 들어야 된다. 이거 진짜. 아니 그래서 그 새끼는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모르죠. 저도 그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진짜 나쁜 놈이다. 마시면서. 잘 마시네. 아니 제가 투자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구경씨 내가 구경씨 나 혼자 산다 꽂아줄게요. 구경씨 이제 뭐 더 단단대로로 나갈 수 있게 내가 도와주지 않겠니? 도와줄까? 그래요? 큰일 날 사람이야 이 사람 자체가. 제가 그런 계획을 짠 게 아니라 회사에서 대표가 투자 돈에 눈이 멀어서 들고 튀어버렸어. 그 대표 이름 뭐지? 제가 이러는 깜빡이 있는 거 그거 봐 결과가 그렇게 됐잖아. 그를 추모하면서 우리 구경 씨가 이 들어보니까는 순탄한 길만 걸은 게 아닌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 구경 씨에게 말아주고 싶은 나만의 레시피가 있어. 소주. 왜냐면 우리가 산소 가면은 이거 한 잔 해가지고 이렇게 음복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가 들어갔잖아 거기로. 그 이제 새 삶을 살라고 제조를 할 거예요. 우리 구경 씨 얼마나 고생. 빨리 많이 줬습니다. 아 진짜 마시는 거예요 이거? 아 그러면 흑장미 쓰세요. 아. 그동안 순탄치 않았던 우리 구경 오빠의 쓴맛을 여기 좀 갈아 넣어봤고 앞으로 밀키처럼 부드럽게 풀어지라고 같이 섞어봤습니다. 우리 그 대표님 반성 많이 하시고 우리 구경 씨 같은 착한 사람들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흑장미 쓸 거예요 말 거예요? 쓸 거예요. 공연을 해야 돼요. 아니 알았다고 내가 먹겠다고. 내가 막 먹겠다고요. 난 공연 안 하니까. 아 취한다. 우리 뻥꾸르트 함께한 소감이 어때요? 제가 이 피트니스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체지방 3%를 유지한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록을 갖고 있는데 그에 비해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답답함을 뚫고자 여기 나왔는데 얘기해 주시길 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 오늘 나와주셨는데요.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우리 이구경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답답한 소 뻥크로트로 뚫어.